여러분 반갑습니다. 순한맛 전체 관람가부터 애들은 가라. 그럼 왜? 19금 청불 영화까지. 영화계 극과 극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소개한다. 극단적 두 클립의 두 클립. 애즈게 인사 박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슈퍼히어로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헐크 등등등. 당장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즐비한 요즘. 히어로인 듯 또 히어로 아닌, 그렇다고 또 악당이라고 하기에는 마냥 나쁜 친구도 아니야. 이름하야 안티히어로. 해서 오늘은 매력적인 안티히어로의 은밀한 사생활을 파헤쳐보는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얼큰한 매운맛 안티히어로 왓치맨 시즌1입니다. 이곳은 미국 오클라호마의 털사.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오밤중에 교통 검문을 하고 계신 경찰 아저씨. License and registration. 그런데 이 남자 어딘가 굉장히 수상쩍습니다. 제대로 작동한 위험감지 센서. 불이 나게 차로 돌아온 경찰은 황급히 총기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데. Requesting firearm lock release. Stand by. 아니 뭐 일부러 이러는 건지 거의 고구마가 따로 없는 동료의 대처 속도. It's not working. I didn't get it. Buzz me again, man. Stand by. 그리고 결국 총 한 번 쏴보지 못한 채 그대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자들이 있었으니. Do not stand between us and our mission, or there will be more dead cops. 이들은 바로 경찰에 맞서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 이른바 제7기병대. 하얗고 시커먼 복면에 가려진 이 조직은 과거 인종주의 구급파들과 함께 한밤중에 경찰에 습격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들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시에 항상 노란 복면을, 그리고 소수의 형사들에게는 각자 코드명과 특수한 복장을 부여받아 활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 빵집 주인으로 위장하신 특수 요원, 일명 시스터 나이트라는 코드명을 가진 형사 안젤라 에이바. I knew you were going to tell us to round up the likelies. I just got to jump on things. 멋들어지게 코트자락 휘날리시며 인종차별적 사상이 뿌리 깊게 내린 도시의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계셨지요. 안젤라가 앞서 체포한 범인이 때마침 제7기병대 소속이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일망타진의 수학뿐. 차마 방송이 될 수 없는 아름다운 고강도 신문을 통해 기어이 조직의 거처를 알아낸 안젤라와 요원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곧바로 제7기병대 소탕작전을 돌입하시는 겁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 아니 황소 등이 터져나가며 사방에 스테이크가 날아다니는 황홀한 광경 이후 겨우 도망치는 악의 무리들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주인공. 그 이만큼 고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보상도 있어야겠죠. You okay? 안젤라의 상사인 경찰서장 저드 크로포드와 두 가족들이 함께 축배를 들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렇게 잠시 이 각박한 히어로라는 직업의 워라벨을 찾는가 했던 그날 밤, 신혼미상의 남자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Who is this? Big oak tree out on Rolling Hill. Something you need to see there. 불길함을 직감한 안젤라. Watch the street. If anybody pulls up other than me, shoot them before they get to the porch. 황급히 분노의 악셀을 밟고 도착한 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휠체어 탄 노인, 그리고 목이 졸린 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서장 저드. 바로 전까지 함께 성공을 자축했던 동료의 죽음에 이성을 잃은 안젤라는 일단 유일한 용의자 이 할아버지를 집 지하실에 가두게 되는데, 수갑만 단단히 채워주신 채 무자비한 히어로 사명에 입각하여 신원조회부터 들어가시는 우리의 프로 신문러. 그러나 무한의 도돌이표 속에서 간신히 알아낸 할아버지의 이름은 그는 현재 이곳 털사에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죽은 서장에게도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형사에게 증거 없는 믿음이란 그저 속빈 강정일 뿐.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찾아간 저드의 집, 그리고 그곳에서 안젤라는
범죄자들을 상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의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젤라는 이를 부정하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위리 꾸며낸 음모일 것이라 그에게 추궁하는데. Did you put it there? Are you trying to set him up? Because that was really f***ing easy to find. 그때 걸려오는 전화. 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요청한 DNA 조사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가정사를 듣게 된 겁니다. Well, Angela Abar is your granddaughter. 아니 일단 가족이고 뭐고 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이었던 워커홀릭 안젤라는 기어의 친할아버지 위를 체포 바로 연행시켜 차에 태우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화려한 조명이 그들을 감싸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순식간에 위리 탄 차를 훔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에는 전화로 112 버튼 그리고 모든 것이 엮이며 만들어지는 방대한 세계관 속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눌러서 시스터 나이트의 활약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 과연 안젤라는 정체불명의 인물 위리 꾸미는 거대한 음모의 단서들을 찾아내고 그녀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한 진짜 찐 현실 영웅들의 사투가 시작된다. 동명의 영화를 잇는 안티 히어로 드라마 왓치맨 시즌 1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비주얼의 천국! 아니, 지옥이다! 지옥 맛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입니다. I dare you. 두 말하기도 입 아픈 이 구역에 미친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할리퀸! Sit your skinny ass down, dumb slut. Okay. 그녀는 오랜 연인이었던 최강 사이코 조커와의 이별 후 하루하루 술과 방탕한 취미생활에 기대어 눈물겨운 후유증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he told me they're really broken up this time. Some people just aren't born to stand on their own. 헤어진 이후에도 조커의 연인이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것에 큰 자괴감을 느낀 할리퀸. 이에 마치 선언이라도 하듯 그와의 결실이 맺어졌던 화학공장을 통째로 터뜨려버리면서 솔로 천국 커플 지옥 그녀의 완전한 해방을 공표하게 됩니다. What a way to start my new life with the perfect egg sandwich. Gotham PD. 그렇게 아침에 해장 샌드위치 하나 먹을 새 없이 논스톱으로다가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할리퀸. 그러나 이것은 진짜 지옥 맛의 서막이었으니 동서남북 아주 방방 곳곳으로 그녀에게 받았던 피해 보상을 목숨으로 청구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 야, 저거를 못 먹네. 아이고. 그래도 내가 누구냐? 화려한 아크로바틱 선사하시며 모두를 따돌리는가 했던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 사방에서 포위한 검은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한 사람은 조커 빼고 고담시의 가장 비열한 악당으로 알려진 로만 시오니스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 보려던 할리 그러나 유 아저씨는 더 이상 볼 것 없다며 살벌한 칼을 꺼내드는데 그는 일전 한 소매치기 소녀에게 무려 다이아몬드를 도둑맞은 이력이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 도둑 소녀는 그거를 말 그대로 꿀꺽 아니 이걸 진짜 먹었다고? 어쨌든 꿀꺽한 뒤 경찰에게 잡혀 바로 구치소행 티켓을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할리퀸이 누구던가 이리저리 간드러진 말빨로 로만 정도는 거뜬히 구워 삶으시며 다이아몬드를 찾아주는 대가로 풀려나신 우리의 주인공. Won't let you down, Romy. 이제 1분 1초가 아까워진 상황. 그냥 바로 총안자로 움켜진 채 문제의 그 꼬꼬마 도둑이 잡혀있는 경찰서로 냅다 돌격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 누나 총에서 나오는 저 묵직한 총알의 색깔이 빨간 버튼. 지금 바로 우리 할리퀸 누님처럼 정열적인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올 여름 더위 날려주는 그녀의 시원한 액션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 과연 우리의 영웅 할리퀸은 로만과 자신의 목을 노리는 수많은 갱들의 총공격에서 벗어나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고 빛이 나는 솔로 생활을 연명할 수 있을까요?
등장 이후 할로윈만 되면 홍대 이태원 거리를 온통 본인의 코스프레로 물들인 그 치명적인 매력 덩어리 할리퀸의 홀로서기 데미지 영화 버스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이었습니다.